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인력 감축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오늘 파업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노조 측은 오는 18일 개표에 파업 찬성이 의결되면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또 올해 1월에서 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